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인데 양도세 중과가 되지 않는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의 마법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의 경우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의아해하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주택수 판정 기준과 함께 여러분이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실 텐데요. 이 법 조문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바로 뒤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법 조문을 읽어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1항을 보시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1호를 보시면 수도권 및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및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면 그 주택을 팔거나 아니면 그 밖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려고 할 때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3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즉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좀 어렵죠? 그래서 쉽게 만들어 놓은 표를 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추가세율 대상 보유주택수 판정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서울은 모든 주택이 양도세 추가세율 대상, 중과 대상이 되고요. 경기도는 읍지역과 면지역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6대 광역시는 군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이 중과 대상이 되고요. 세종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읍지역과 면지역을 제외한 모든 주택이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읍면지역, 6대 광역시 군지역, 세종시 읍면지역, 그리고 기타 도지역, 이 지역을 통틀어서 기타 지역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기타 지역에서는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하는 주택만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3억 이하의 주택이라면 기타 지역에서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가 된다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 양도세 추가세율 대상 보유주택수에 포함된 주택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팔았을 때 비로소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추가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2주택이었다면 10%포인트, 3주택 이상이었다면 20%포인트 추가세율을 적용받고요.
만약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집을 팔았다면 2주택일 때 20%포인트, 3주택 이상이었다면 30%포인트 추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주택과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다주택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서 어느 하나를 팔려고 할 때 무조건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총주택 중에서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총주택 중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일정 요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표의 조건입니다. 그 요건을 충족해서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이 양도세 중과를 판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이 몇 개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되고요. 이렇게 걸러낸 주택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가 중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총 주택은 5개였지만 그 중에서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이 2개였다면 그리고 그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다면 양도세는 일반 세율의 10%포인트 추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만약 2020년 6월 1일 이후에 팔았다면 일반 세율의 20%포인트 추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주택 중에서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는 주택이 3주택 이상이었다면 그리고 그 주택 중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다면 양도세는 일반 세율의 20%포인트 추가 세율을 적용받고요. 만약 2020년 6월 1일 이후에 팔았다면 이때는 일반 세율의 30%포인트 추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았는데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2020년 12월 17일에 새로운 지역들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물론 효력은 2020년 12월 18일 0시부터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새롭게 지정된 지역 중에서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전주시 완산구와 덕진구, 창원시 성산구, 포항시 남구, 경산시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 이러한 지역들은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양도세 중과 대상 보유 주택 수를 판정할 때는 기타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가 이러한 지역에 있는 주택 중에서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을 판다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추가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 과세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다주택자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에서 어느 하나의 주택을 팔 때 해당 주택이 천안시 동남구나 논산시나 여수시 등과 같은 이번에 새롭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분명 조정 대상 지역은 맞지만 양도세 중과 대상 보유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기타 지역에 해당이 되니까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추가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 과세로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다라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 보유주택수 판단할 때 기타 지역에 해당이 된다면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앞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보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를 예를 들었죠. 그런데 이게 모든 세금에서 제외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분명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만 제외가 되는 거예요. 1세대가 몇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지 보유주택을 물어본다면 모든 주택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1세대가 가지고 있는 총 보유주택에서 세금별로 세금에 따라서 각각 제외가 되는 주택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취득세 중과 판정할 때는 일시적 2주택인지 아니면 상속받은 주택인지 아니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입주권인지 분양권인지 오피스텔인지 만약 종부세 추가세율 판정할 때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어서 합산 배제가 되는 주택인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할 때는 저특법상 특례주택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인지 아니면 일시적 2주택인지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받으려고 할 때 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을 따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별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조건은 각각 다르고 상당히 어렵죠. 조건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총 보유주택을 먼저 체크해 놓고 거기에서 세금별로 각각 제외가 되는 주택을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스스로 판단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이 안 된다면 반드시 주변 세무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표에 잘 나와 있죠? 현재까지는 주택과 입주권을 1년 미만 가지고 있다 팔았다면 양도세율은 40%, 1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았을 때 기본세율, 일반세율을 적용받고요. 분양권의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은 기간을 따지지 않고 50% 양도세율을 적용받고요. 기타 지역은 기본세율, 일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1일 이후에 그때 팔았다면 이때는 주택과 입주권은 1년 미만 가지고 있다 팔았을 때는 70% 양도세율이고요. 1년부터 2년 미만 가지고 있다 팔았다면 60%, 2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아야 기본세율인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분양권의 경우에는 지역을 불문하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 1년 이상 가지고 있다 팔았을 때 60%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조정대상 지역이면서 기타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을 팔려고 할 때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일반 과세야 하고 1년만 보유하시고 팔았다면 양도세율은 70%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세율을 받을 수 있는 양도세 일반 세율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보유 기간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일반 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알아봤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판정할 때 입주권과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는 분양권에서 제가 조금 더 체크할 부분이 있어서 체크가 마무리되면 그때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